유전자와 생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잠깐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 그래서 그 세포들이 변질이 되는 것이 질병이다. 그런데 그 세포들의 그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이다? 유전자다. 유전자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바로 세포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걸로 우리 현대의학이 오랫동안 오해했지만은 드디어 과학자들은 유전자도 변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다. 이거는 현대의학계에 정말 대지진이에요. 유전자가 변한다고? 와. 자, 그런데 유전자는 무엇이다? 핵글자다. 유전자가 글자야. 유전자를 다 연구해 보니까, 유전자가 글자야. 여기서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자는 글자라면, 그러면 모든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글자로서의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은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결론에 금방 도달해요. 왜? 글자라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진화되어 온 것은 아니다. 글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야 돼. 글자라는 건 절대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현대의학은 진화론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생물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생물학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어?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현대의학은 완전히 진화론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자, 이 진화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현대의학은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다.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현대의학이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더 확실한 이유는 질병의 치유라는 것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야. 그것은 글자가 회복되는 것이야. 여러분, 맞죠? 그렇죠? 글자가 변질돼서 비정상적인 유전자, 즉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것은 변질이 아주 심하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세포가 무슨 세포가 돼? 암세포가 돼. 그런데
사람이 암이 생기는 것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기초를 깔고 배웠으니까 교수님, 암은 왜 생깁니까? 그러면 답변이 없어요. 모른다예요. 이제는 알게 됐지. 유전자가 변하니까 정상세포가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그 유전자는 글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창조된 것이야. 그러면 그 유전자가 창조된 유전자가 변질이 됐는데, 예, 그 변질된 창조된 글자로서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그 글자를 본래 만든 존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와, 이렇게 결론이 난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라는 글자를 창조한 창조주만이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이제 웃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학은 스스로 질병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해요. 치유는 절대 못 시켜요. 질병의 정의는, 질병은 유전자, 즉 글자가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그 유전자 글자를, 그 글자이면서 유전자는 동시에 뭐예요?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자,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글자로, 컴퓨터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 0011, 이렇게. 그래서 그 0과 1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면서 프로그램이 달라져. 글자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기는 겁니까? 아니, 프로그램도 누군가가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 글자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글자, 만들어진 글자로 프로그램을 만들려도 그게 뭐예요? 그게 프로그램, 뭘 만들려면 그 만들어진 글자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을 유전자라 그래. 그런데 프로그램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프로그램은 다른 단어를 쓰면 플랜이야. 플랜 그러면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계획이야. 이런 병이 났을 때는 이렇게 고쳐야지 하는 플랜이 있어요, 없어요? 플랜이 있잖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부러진 뼈를 붙이겠다는 그 플랜, 프로그램이 세포에 기록이 돼 있고 뼈가 부러지는 순간 그 플랜, 그 계획,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해. 작동해서 계획대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그래. 자, 그러면 그 치유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돼.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즉 그것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그 유전자는 꺼져 있다가 어떻게 돼? 켜져요. 그러면 아, 지금이 바로 그 계획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그 프로그램에,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클릭이 필요하잖아요. 클릭, 더블 클릭. 실행. 따닥. 그러면 실행될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벌써 뭐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야 돼?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거예요. 아하. 예. 뼈가 부러졌을 때는 또는 암세포가 몸에 생겼을 때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자주 보신 사진대로 자, 암세포야. 이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야. 그 매일매일 생기는 이 암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암세포고, 암세포가 이런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암세포가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T세포라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들을 온몸 각처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을 집결시키는 어떤 뭐요? 어떤 지능, 인텔리전스, 지능이 있어. 그래서 착 모아서 이 T세포라는 세포 속에 깔려있는 뭐요? 유전자. 그 많은 유전자들 중에 이 빨간색 유전자. 즉,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유전자를 신호를 보내서 켜주면, 꺼져 있다가 이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입력되었던 이 유전자가 신호를 받아서, 클릭을 받아서 켜지면, 어떻게 돼요? 이 T세포가 지금은 조그맣게 저렇게 비활성화된 상태지만은 이 유전자가 신호를 받아서 켜지면 T세포가 활성화돼,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길쭉 넓적하게 변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보내면 암세포는 이렇게
폭삭 깔아져서 죽어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죽일 수 있도록 이미 플랜, 계획이 짜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우리는 몰라. 모르지만은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는 알아. 그래서 매일매일 이 존재는 유전자를 만든 그 유전자 글자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놓은, 예, 즉 암세포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으신 창조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이제 합당한 신호를 보내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실제로 암이 모든 사람의 몸에 사람들은 암에 매일매일 걸리면서 동시에 매일매일 치유되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증명해냈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거 뭐라고요? 요거 염색체.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다. 유전자는 뭐처럼 보인다? 실처럼 보인다. 아, 염색체를 실뭉치, 유전자 뭉치이기 때문에 염색체를 점점 확대하면 실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을, 유전자를 확대하면 자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지금 어떻게 켜진 상태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지금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서는 이제는 꺼지면 된다. 자, 꺼질 때 이런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와서 유전자 스위치에 탁 이렇게 올라붙으면 유전자는 꺼져버린다. 네. 이제 이런 유전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의 계획이, 창조주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또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그 창조주의 일이, 이제 이렇게 돼야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켜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치유력이라고 불렀다. 그 치유력의 실체는 생기다. 이 생기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오는 힘이다? 아, 진선미. 그 진선미를 다 합했을 때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들어있는 힘이다. 그래서 치유는 이렇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다. 의사들은, 지금 현대의학은 이 창조주라는 단어를 빼놓고, 치유는 치유시키는 힘이 있어서 치유가 된다고는 인정해요. 결국은 뭐예요? 생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람의 몸에는 치유력이 있어서 치유가 됩니다. 부러진 뼈를 붙여줄 수 있는 기술은 우리 현대의학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위치만 잘 잡아가지고 고정만 해주면, 기부수 해주면, 그 다음에 뼈 실제로 붙이는 작업은 누가 해? 그거는 미묘한 유전자 작업을 해야 돼. 이거 켜고, 이거 꺼고, 저거 켜고, 저거 켜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그것까지 한꺼번에 놀라운 이 유전자 작동으로 치유를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암이 나면서 동시에 그렇죠. 간 경화가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뼈도 그래서 작전상으로 넘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샘플을 하나 만들자 해서 미끄러지게 하신 줄도 몰라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정직해요. 우리는 뼈를 붙일 수 없다. 그것은 몸속에 있는 자연치유력이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일부 세미나 동안에 공부를 해보니까 몸속에 치유력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 치유력은 무엇이야?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어. 문제는 내가 그 진선,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느냐? 선이 뭔지를 아느냐?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게 뭔지 아느냐? 사랑이란 게 뭔지 아느냐?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 힘은 있습니다. 치유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도 치유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힐링 여행 그러면 다 뭐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그 느낌 그 자체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치유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치유력을 우리는 흔히 흔한 단어로 뭐라 그래?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것은 누구도 이상구 박사가 이 참가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설명을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암이 치유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되는 것은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돌아가게 해서 결국 질병이 암이 정상,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부러진 뼈가 붙을 수도 있는 이유는 치유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치유력의 출처는 어디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현대의학은, 현대의학 쪽에서도, 치유는 의사들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치유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것은 치유력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 치유력을 우리는 생기라고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치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 얼마나 정직합니까? 왜? 자기들이 할 수, 치유를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치유란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무슨 완치, 무슨 이런 단어를 많이 썼지만은 서서히 이 현대학이 발전해가면서 아하, 완치라는 말도 쓰면 안 되겠구나. 왜? 우리가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해주는 치료로서는 치유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 치유시키려면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 기술로서
꺼진 전자를 켜줄 수도 없어. 그거는 치유력이, 자연 치유력이 들어와서 꺼진 유전자를 켜줘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데서 의사들이 치료를 아주 잘 했을 때 치유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거를 옛날에는 완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현대의학적으로 완치시킨 것은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대의학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를 현대의학에서 안 쓰는 거예요. 왜? 현대의학적인 치료 기술로는 치유는 뭐예요? 불가능하고 치유라는 것은 자연 치유력에 의하여만 실제로 유전자가 원상복귀돼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완치라는 말은 완전히 치료됐다는 말이지, 치유됐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 왜? 완치됐습니다. 그래 놓고 또 보니까 뭐예요? 또 재발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우리는 치유할 수는 없구나. 결국 치유가 되려면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을 밝혀야 돼. 그렇죠. 그 원인을 밝혀줄 수가 없으니까 왜 어쩌다가 유전자가 이렇게 꺼지게 됐냐 이런 거를 밝혀줄 수가 없으니까 치유라는 말을 쓸 수가, 단어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쓸 수가 없는 단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 최근 몇 년 동안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이, 야, 이제 치유됐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까, 뭐 됐다? 아, 관해라는 말을. 옛날에 우리는 이거 그냥 댕길 때, 우리 시대는 치유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아, 관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해는 뭐냐면, 볼관자에다가 해결됐다. 그래서 아주 정직한 단어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질병은 관해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관해됐다는 말은, 치유됐다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관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관해돼도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학은 솔직해요. 그거를 지금 환자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환자들은 관해됐다는 말은 그냥 뭐 됐다는 말로 받아들여버려요. 완치됐다는 말로 받아들여버린 거야. 그 완치란 말을 안 쓰기 위하여.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그거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을 환자들이 치유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적으로만 봐도 이게 지금 현재 생물학 학자들이 믿고 있는 진화는 뭐예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글자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해. 글자는
결국 글자를 만드는 목적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 또는 계획을 나타내기 계획을 아 나는 이 세포가 병이 났을 때 이런 계획으로 세포가 치유되게 하고 싶어라는 계획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각종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유전자를 자 유전자를 켜고 그렇죠? 또 이런 방식으로 켜진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끄겠다라는 계획이 유전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며 어떤 병에 걸렸어도 다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경우 나는 이렇게 해서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겠다. 그래서 치유시키겠다. 라는 계획이 다 나타나 있는 거야. 어디에? 유전자 지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조주 그러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따라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종교가 돼버린 종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창조 하나님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 치유하고 과학자야.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놀라운 유전자는 켜질 수도 있고 뭐예요?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과학자요. 실제로 누구만 유전자를 이렇게 꺼진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뭐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무속적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존재가 아니야. 적어도 이상구라는 의사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치유하시는 존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이 유전자의 어떤 에너지 치유력 그래서 이거는 진선미 우리가 야 이게 진리구나 이걸 이제야 알았구나.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죠, 안 기쁘죠? 예. 네. 그것은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내 세포에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진리구나 할 때 그 진리를 알면서 힘을 받아. 그러면 그 힘, 그 생기는 진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 와, 이걸 이제야 내가 깨달았구나. 감사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럴 때, 와, 감사하다. 그럴 때도 엔돌핀 생산돼 안 돼.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 하, 너무나 아름답다. 진선미를 알게 되었을 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어? 그런데 그 반대의 말도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 왜 그래? 쓸데없는 거, 진리 아닌 가짜 뉴스를 알면 나중에 김새야 안 새요. 그게 가짜 뉴스야. 기가 막혀버려. 거짓에는 생기가 없다. 그렇죠? 진리 속에 힘이 있다. 진선미. 그래서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나온다? 그때 그게 참 사랑, 진짜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참 사랑. 그 사랑을 저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일부 세미나의 아주, 아주 간단한 요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창조주, 유전자 글자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병, 어떤 병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아주신, 그 놀라운 프로그램을 깔아주신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켤 수 있는 뭐예요? 클릭. 클릭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 네? 자, 이제 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한다는 것은 뭐라? 말씀을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다 있었다. 여기 계신이라 그랬죠. 그렇죠? 계신이라.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되지. 왜 계신다 그랬어?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 진선미를 합하면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성이에요? 인격성이야. 그렇죠? 사랑은 어떤 물체하고 나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야. 사랑은 뭐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벌써 말씀도 뭐예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고,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는 말씀 자체도 인격체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이미 말씀이라고 말해도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그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계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이거부터가 역시 성경은 성경이다. 말씀이 있느니라 이렇게 유치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자,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뭐, 자꾸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웠던 어떤 그런 물리학적 개념이 아니야. 누구 물리학? 고전 물리학. 고전 물리학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뉴턴이에요. 뉴턴 권의 고전 물리학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고전 물리학적 개념은 뭐예요? 어떤 주체는 물체예요. 물체가 있고 그 이 물질적인 존재 속에 뜻이 있어. 그래서 그 존재가 말하고 글자로 쓰는 것이 뜻이야. 이렇게 다 그냥 분산되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다. 이 말은 뉴턴 물리학으로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슨 물리학이 나타났어? 양자 물리학이 나타났어. 이게 양자 물리학적 표현이에요. 자, 박수. 놀랍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는 빛 또는 전자 이런 것들은 양자라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가진 입자. 에너지이면서도 입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물체로 나타났어. 이 세상에 오셨어. 그 예수님은 본체는 뭐였다? 말씀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햇빛이 그 빛도 분명히 입자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뭐예요? 사람이야. 그런데 자, 이 입자가 광자라는 입자는 우리가 관찰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뭐예요? 파동이야. 입자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번 관찰을 해 볼까? 이러면 파동이 입자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 빛이라는 입자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또 파동이 됐다가 또 어떻게? 입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배운 물리학은 이제는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도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저는
양자 물리학에 지금 관심이 아주 많아요. 왜? 성경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자꾸 더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 그거는 영적 에너지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관찰할 수 있도록 물체로 나타나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 그 예수님의 뜻, 곧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 그게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문장이 이게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역시 그러나 역시 그 이제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썼는데, 역시 무식한 어부들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문장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야, 그 당시 어부가 벌써 과학자들도 몰랐던 뭐예요? 양자 물리학 차원으로 얘기를 하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영적 차원에서 글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영적 차원, 자, 영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랑 차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말씀이 뭐가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건 완전히 양자의 역학이야. 무슨 말씀이 물체가 되냐? 이제는 그렇게 얘기했다간 그 양자 역학, 양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이 돼버리. 자,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이 상구라는 외손자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셔서, 저는 그 외할머니의 사랑만 생각해도, 지금은 외할머니는 몸은 묻혀서 있지만은, 그 외할머니의 사랑은 아직도 양자 역학적으로 살아가지고 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신비로운,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 그렇죠. 시공을 초월한. 시공이 초월될 수 있냐? 이제는 시공이 초월될 수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돼버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절대성이 없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빛. 빛의 속도만은 어떻게? 절대적이야.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속도가 붙었다. 속도는 절대적이 아니다. 왜? 내 자신이 내가 가진 속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속도도 어떻게 달라진다. 그렇잖아요. 내가 느리게 가면,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 KTX를 봤을 때는 이거는 시속 250km다. 근데 내가 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으면 KTX의 속도는 뭐예요? 150km밖에 안 돼. 그거는, 그게 실제야. 그러나, 빛의 속도는 내가 100km로 달리건, 만 킬로로 달리건, 빛의 속도는 1초에 30km로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 이런 것은 다 절대적이 아니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의 속도는 일정하게 절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뭐를 시사하고 있다? 빛의 속도를 누구에게나 30만 킬로. 빛의 속도는 내가 빨리 간다고 빛은 늦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빛의 속도는 절대적으로 30만 킬로야. 1초에. 그건 하나의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빛은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뭐예요? 이 사랑 속에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 이 생기를 치유력이라고도 부른다.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생기. 이 생기를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뭐다?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부른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돼 있다? 생기를 받게 돼 있고 생기가 치유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을 공부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면 말씀, 사랑, 생명. 이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뭔 줄을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은 걸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자, 성경에 나오는 생기는 뭔가 봅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다? 예.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이게 흙이 아니라 입자, 원자, 물질로서라는 말이에요. 원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으로 물질로 만들었던 생명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즉 유전자가 다 만들어졌어. 세포마다 그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해요. 우리는 누가 죽었다고 아무리 생기 불어나봐야 죽은 사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적이야. 왜? 네가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할 거고 잘 안 해주면 뭐요? 사랑 취소. 우리의 사랑은 변해. 무엇에 따라서 변해? 조건이 충분히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하는 사랑. 그것은 결국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야? 나 중심적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야? 하나님 중심적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존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기심이야. 나 중심, 자기 중심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얘기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잘 섬기면 뭐예요? 천국 갈 거고 잘 섬기면 병도 나을 거고 안 섬기면 뭐예요? 병 안 나을 거고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사랑이 달라. 하나님의 그 정체성 자체가 뭔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자체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조건적 우리 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 하나님도 조건적으로 사랑. 그래서 잘 섬기면 잘 봐주시고 안 섬기면 안 봐주신다. 그거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셔? 성경에서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도리어라고 붙입니다. 도리어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 혁명적인 말을 우리는 그냥 허투루 그냥 말씀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으로 왔다는 뜻으로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버리려 왔다. 오호, 나는 너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제자들의 뭐요 발을 씻겨 주려고 하니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다 씻깁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당시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맨날 우리는 제자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이 주님을 섬겨야 돼라는 인간적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한 거야. 이 예수님은 뭐를 주시러 오신 분이야?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야. 그런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사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벌써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 아하,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는 사랑이구나.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이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야만 된다고. 예? 우리가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는 말을 우리는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열불이 나서 이놈의 새끼들 확 벌을 주고 싶지만 내가 참아. 자, 무조건적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뜻은 뭘까?
조건적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확 혼내고 싶어도 지금 혼 안 내고 있는 거야. 이놈 새끼들. 내가 화가 속으로 얼마나 난 줄 알아? 너희들은 정말 열불이 터져. 그러니까 나는 참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예요? 행사를 고치라고. 혼 안 나려면. 그런 거를 그거에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 참을 때는 그게 오래 참는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 참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암이 생겼는데 인간 의사들이 치유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창조주는 생각도 안 하고 교회는 잘 댕긴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해 죽겠다 이 말이에요. 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는데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예. 네.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나에게로 뭐요? 이게 관해가 됐다고 좋아하다가 관해 돼봐야 결국은 뭐요? 또 치유된 게 아니란 것도 깨닫고 해서 드디어 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다 이 뜻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 반대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일, 뭐예요? 섬기는 사랑이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 또 다른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렇죠? 또,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너무너무 악해.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 혼내야 돼.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악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랑을 설명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야 돼. 있을까 없을까? 벌써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부터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는 우리의 개념이 안 잡혀. 어떻게 원수를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그다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 이런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악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악한 자도 사랑하신다. 우리는 착해야 사랑받고 악하면 뭐예요? 벌 받는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해라, 악해도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와, 이거는 놀랍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성경을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네. 그 다음에 또,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는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자, 여기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자, 그 당시에는 햇빛, 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 안 오면 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햇빛과 비를 누구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도 의로운 자와 뭐요? 불의한 자에게, 그 이건 햇빛, 비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죠. 이래도 악해도 너희가 의롭지 않아도 내가 차별대우하지 않고 뭐요? 공평하게 다 똑같이 은혜를 내릴 것이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자, 그러면 악해도, 악한 자도 뭐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 말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라는 말 성경에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자, 그러면 사랑 안에 있으면, 이런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이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주가 나를, 내가 악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 없어. 그럼 언제 인간은 두려웠죠? 네, 사랑 안에 있어야만 두려움이 없어. 두려울 게 없어. 그 사랑을 어떻게 해? 떠나버리면 두려웠죠. 그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떠나가지고 그것을 먹어버리니까 사랑을 떠난 거지. 무슨 사랑을 떠났어?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날까봐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는 소리가 나니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숨죠.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아주 좋아했는데 드디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했을 때 생기는 현상은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우니까 뭐요? 숨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자,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놀라운 말을 봐야 되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온전한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을 때 조건적으로 하면 말 안 들으면 뭐 받게 돼 있어? 벌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벌이란 것은 형벌이에요. 형벌. 자,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없어진다.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 왜? 그 두려움은, 아, 형벌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겠네.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형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들 있잖아.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실 수가 없어. 왜? 여러분 마음에 캥기는 거 많잖아요. 그럼. 그래서 심지어는 암에 걸리면 뭐예요? 내가 왜, 무슨 죄로 이 암이라는 벌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는 없어져야 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나를 암에 걸리게 했다? 이거야말로 무속이야, 무속. 성경과 무속은 정반대예요. 무속신들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조건적 신을 신이라고 불러.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이 무속신하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 무선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게 확실했죠. 그래야 신앙이 드디어 서게 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어? 가르치고 있죠. 성경 구구절절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온전히 뭐요? 온전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해로서 끝나지 않고 치유가 되시려면 이 생기의 근원, 이 생기의 근원, 치유력의 근원 데서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이야, 그렇구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와,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 치유력이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을 어떻게, 그 유전자 글자를 창조하신 분께서 실제로 그 영적, 양자 역학적 에너지를,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를 보내서 그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여러분을 치유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철저한 무조건적 사랑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갈수록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생기, 곧 치유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간의 기술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관해밖에 이룰 수 없지만 정말 창조주, 그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기, 곧 치유력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인간의 의학으로 볼 때는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도 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